전투기 편대가 형형색색의 색을 내뿜으며 시가 행진의 시작을 알립니다. 편대 비행에 이어 진행된 기계화 부대의 행진. K2 전차와 장갑차에서 사복 차림의 사람들이 태극기를 흔듭니다. 소방관과 경찰, 군인 등의 가족들입니다. 모두 26명의 시민이 군 장갑차 등에 탑승해 시가 행진을 함께했습니다. 에어쇼 한다고 해서 왔어요. 너무 멋있었지? 응, 이렇게 클 줄 몰랐죠. 시가 행진에 최선된 소국영웅들이 등장해 국군의 날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6.25 참전용사인 유재식 씨 등 소국영웅과 유족 8명이 카프레이드에 참여해 최고의 예우를 받았습니다. 역대 시가 행진에서 소국 영웅에 대한 카프레이드가 진행된 건 올해가 처음입니다. 지금 제 뒤로 대규모 행군이 지나고 있습니다. 2년 연속 도심 한복판에서 국군의 날 시가 행진이 열린 건 40년 만입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군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굉장히 좋아했고요. 되게 신기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미 8군 지휘부와 기수단 등 미군 300여 명도 함께 서울 도심을 행진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해병대가 서울을 수복하고 태극기를 개양한 것을 재현해 광화문 상공에 대형 태극기가 띄워지기도 했습니다. 시가 행진의 마지막에는 시민과 학생들이 참여한 국민 제대 행진이 이어져 국민과 함께하는 국군의 날의 뜻을 되살렸습니다.